헌도피스와 하나생명의 최종 세트입니다. 확실히 이제 안정감이 하나생명이 1세트에 비해서 좀 달라진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바텀에서는 루어가 궁극기까지 쓰면서 한번 밀어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맛있게 이제 골드까지 좀 벌고 귀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스포츄는 이제 BF를 사오다 보니까 이 BF 타이밍에 바텀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플레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루스타 이거 한번 노려볼까요? 예. 그리즐리? 자체에서 욕심. 예, 일단 도약 공격 빠졌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길을 조이기 들어갑니다. 여기도 위기. 가드까지. 아, 이거 근데 빠지겠네. 와! 퍼블! 하나생명! 너무나도 기분 좋은 퍼블인데요. 제로 전력. 자, 전력 좀 두드려봅니다. 하나생명도 좀 싸울 생각인 것 같죠?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먹어봐. 네. 방금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마무리는 올려주고요. 올렸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여기 내가 콤보 들어갑니다. 위쪽에 뚫리는데 이거 좋은데요? 위쪽에 뚫렸는데요? 완전 뚫렸습니다. 광동 프리스. 자, 그걸 바탕으로 그때부터 보필을 늦추지 않고 득점을 조금씩 좀 따내고 있습니다, 헌더프리스. 그래도 하나생명이 미드 원딜이 뭐 데스가 생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드래곤을 선취했으니까 2스택 쌓으면 예.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건 맞거든요. 서로 모이면 헥스 돕니다. 근데 바드 궁이 아직 안 돌았어요. 11시 바드로 안 돌았어요. 둘다 채우게 되네, 먼저. 근데 진영이 좀 갈린 것 같은데, 하나생명? 예. 로스터 위기 잡혔습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잭스도 지니까 대응을! 아, 어려워요! 한타가 안 돼요! 깊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노키도 위험! 그리고 레이서가 파고 들어갔어요. 예, 근데 루어가 일단 마무리시게 됐는데? 그렇지, 벽을 넘고 들어가서 상대방이 한 명 잡고 빠졌습니다! 루시안 만났을 때 그냥 바로 썰어버리는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방심을 했던 순간 바로 이제 배워버릴 준비하고 있겠죠, 푸면. 아직 투코어가 완성된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투코어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진짜 훨씬 더 공격 까닥 들어갔고 자, 그리고 여기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후면이 앞으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뒤로 빠지고 결국 잡혔고 이렇게 잡혀버렸습니다. 후면이 오히려 약간 카운터펀치를 날리려다가 본인이 쓰러진 느낌이죠. 너무 좀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나생명 입장에서 득점을 해버렸습니다. 예. 아, 사실 풍현이 방금 죽기 전까지는 미드 순간적으로 2레벨 차이가 나서 그리고 이거 올려주고 한 번 더 포인트? 전력이 없거든. 잠깐만요. 따닥 기절 따닥 아! 허리지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세포스 터졌는데요? 오! 와! 이거 어떡하죠? 아니! 이것저것에서 사막! 순간! 하나 생명이 초대박 되는 그림이죠. 아니, 하나 생명이 이걸 이렇게 득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니달리와 루시안이 같이 뭐 선봉을 한다? 그러면 킬각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데미지 입혀. 오! 와! 푸면! 야! 지금 잡히는 드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까지. 그래서 니달리 몰아내고. 뒤로 빠지고요. 예. 로키 없는 상태에서 자작가 킬각을 한번 풀어줬고요. 네. 랜서까지 옵니다. 오. 그래서 바로까지. 근데 이게 킬각까지 치는 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직 안 됐어. 위험해, 위험해, 많이 위험해요. 이러면 어떡해요? 예. 그래도. 바로 누워도 지금. 아 이거. 제리는 죽었어. 이러면 잡혔고 위력수 잡혔죠. 그리즈리 봐요. 와, 레스터가 봤어요. 자, 이러면 봤어요. 와, 올리지 못했고. 이대로 가면. 그리고 광동 기분 좋잖아요. 광동 프리스. 결론은 광동 프리스입니다. 리플레이 보는 동안 루시안 잡아내고 바론 트레이가 성공적으로 들어갔죠. 맞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득점! 예, 만들어냅니다! 야, 계속 게임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기응변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전투도였는데요. 근데 그 두도에서 핵심이 니달리 마크를 잘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요네가 터지긴 하지만 결국 끝까지 제리를 마크하기도 했고. 그렇죠. 니달리 그리고 마크가 됐다 보니까 잭스가 삥 돌아서! 그리즈리를 뒤로! 그렇죠, 뒤로 오면서도 그렇게 니달리를 마크했고 잡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PIP 지금 7시에서 싸우는데 예. 감독이 또 킬! 또 킬 하나 만들었어요? 네. 지금 빨리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네, 태연이 바드 잡고 로키도 위험! 로키도 위험! 로키도! 와! 광동 프리스! 우리는 서브를 목표로 한다! 그렇죠, 이쯤 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좀 유리해라는 생각이 들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는 역시 하나,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건 그냥 바드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오, 예, 오, 해보네요. 오, 전랜서. 아군이 그쪽에 없거든요. 오래 버티긴 하는데. 네, 이제 슬로우 이제 패치 피하고 반격. 랜서. 오, 또 결국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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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까지. 랜서 레이드. 네. 그럼 잡아낸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루어도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피드 2차. 그리고 바텀 2차도. 결국 운명의 소용돌이 한 방으로 좀 운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자, 잼스 바운스. 네.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바운스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이니! 지금! 아! 이기라면! 다! 아무것도 못 쳤어요! 다 밀리겠는데요? 아, 이거 네. 바닥에 맞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자, 숄더 폭발! 맞죠? 되나요? 되나요? 아, 안 돼요.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유전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는. 그리고 안 거리 되고, 안 되고, 또 안 되고. 태윤 또 오늘 거리 이제 신입니다. 세라의 퍼프다. 그리고. 아, 그냥, 예. 밥해 세우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리고 레인스 도비자 채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 명. 태윤이 나갔다. 살았다. 들어갑니다. 신경도 없다. 거대한 헤일입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템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왕성 프릭스! 왕성 프릭스! 이렇게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 결국 넥서스를 파괴하고 잡아냅니다! 제제! 와, 방금! 소중 말이 좀 잠정하게 게임하는 척 하다가 한번 폭발하니까 말일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상대가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면서 한타 때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비벼진 그림도 몇 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중심을 잘 잡고 추가적으로 이득을 계속 봤었던 건 광동 프릭스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생명 분명 할 만한 그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실수가 너무 많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간부터 하나생명의 노림수를 광동 프릭스가 파악한 이후에 네. 바드나 그라가스의 노림수를 잘 커버했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리고 모데스의 태윤 한 번도 상대방에게 거리제기의 끝판왕이 아 진짜 아까 CS 수치가 말이 안 됐어요. 아까 400 네. 몇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먹었죠 그 이후에 진짜 고점의 태윤이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물론 다른 라인도 활약이 좋았고요. 그렇죠. 리리아의 그렇죠. 활약도 멋졌고 네. 또 요네를 잡은 아 맞아요 훈연이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맞아요.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 페어지는요 바로 태윤! 이 정도 하면 받긴 해야죠. 그렇죠. 606? 맞아요. 노데스 가산점? 예. 그리고 CS 가산점? 아, CS 가산점 맞아요. 예. 예, 여러 가지 가산점 받을 포인트가 좀 많았었고요. 예. 아군들이 위험하면 궁극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밀어내기도 하고 맞아요. 적재적소의 운영이 정말 멋졌습니다. 와, 채팅창에 예. 노데스의 태윤은 안 줄 수가 없다. 네, 분명 태윤이 데스가 네. 좀 많은 선수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노데스로 활약하면 와, 확실히 뭐 퓨어즈급 활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좋았던 게 광동 프릭스가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활약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1라운드 끝났는데 광동풍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말 그대로 그냥 시즌 말아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막바지에 와서 맞아요. 어쨌든 4전 3승 1패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훅 살아났어요. 완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티크스는 이어집니다. 어, 1세트를 그래. 한다. 결국 외치승을 한다. 아, 네 번 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게요. 1세트 이기면 2대0이 됐건 2대1대건 무조건 이기는 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광동 프릭스는 2연승을 찍었고 하나생명은 아쉽게도 4연패를 아... 기록하면서 1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생명 경기력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2라운드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더 힘을 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동 프릭스 선수들도 어려운 사투 끝에 승리하면서 어제 인터뷰가 준비가 됐군요.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